나라를 빼앗긴 황량한 들판. 16 어린 소녀가 찾은 꿈은 하늘을 나는 비행사였다. 그녀가 하늘을 날고 싶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조선의 독립. 그녀는 바로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이자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여성 독립운동가 권기옥이다. 1905년 평양에서 개교한 숭의 여학교는 여성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교다. 근대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민족 정신을 가르쳤고 여학생들은 조선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항일 비밀 여성단체 송죽결사대를 조직했다. 권기옥 그녀도 송죽결사대의 회원으로 독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비밀 결사 독립운동 단체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3.1운동 때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준비를 하고 실제 이제 운동 때는 나가서 태극기를 다 나눠주고 그게 다 임무가 끝났을 때는 같이 이제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앞장서는 그런 일을 이제 같이 한 거죠. 공격 여사가. 1919년 경성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갔다. 평양도 예외는 아니었다. 숭의 여학교가 주축이 되었던 평양 3.1 만세운동. 여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을 외쳤다. 곧이어 시퍼런 창검을 앞세운 일경의 주모자 색출과 탄압이 이어졌지만 그러나 권기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독립자금을 위해 채권을 파는 등 임시정부의 일을 뒤에서 도왔고 그로 인해 붙잡힌 권기옥은 여성의 몸으로는 차마 견디기 힘든 무자비한 고문을 받는다. 이 신문조서 하나로 권기옥은 6개월간 감옥에 투옥되었으나 그녀의 독립 의지는 더 강해졌고 독립을 위한 더 큰 행보를 걷게 된다. 감시망, 체포망이 계속 조여오니까 망명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황해도 송하까지 이제 몰래 걸어가죠. 걸어가서 송하의 풍천포구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데 또 배도 막 오지 않고 멸치잡이 배를 타고 이제 막 풍랑을 헤치면서 거의 한 3주 가까이 걸려서 그 중국 산둥반도에 도착을 합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망명길에 오른 권기옥.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바닷길에서 문득 16살 어린 시절 미국의 고개 비행사인 스미스가 평양의 하늘길을 날던 날 거대한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던 오래전 꿈을 떠올렸다. 그녀의 꿈은 그저 꿈에 머물지 않았다. 상해에 도착한 그녀는 그 당시 독립군관을 양성하고 있던 임시정부의 재무장관 이시영의 추천을 받아 1923년 4월 중국의 변방인 운남 육군 항공학교로 향하게 된다. 독립을 향한 멀고 험난한 길. 그녀의 결연한 의지는 여자를 받지 않는 비행학교의 규정조차 막을 수 없었다.
마침내 운남 육군항공학교에 입학한 권기호. 남자들도 버텨내지 못할 만큼 혹독하다는 비행 훈련을 필사적으로 받았고, 그녀는 입학한 지 1년 2개월 만인 1925년 운남 항공학교 첫회 졸업생이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비행사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군 내에 항공전투단을 구성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조선 최초의 여자 비행사가 되었으나 조선의 독립군으로서 하늘을 날 수 없었던 권기호.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과 대적할 길을 찾았다. 10여 년간 중국군에 복무하며 일제와 맞서 싸우는 조선의 여류 비행사로 독립의 꿈을 이어간 것이다. 그녀의 활약은 세상이 주목할 만큼 눈부셨다. 그녀의 독립을 향한 외길은 군복을 벗은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독립운동가였던 남편 이상정과 함께 임시정부를 위해 헌신했다. 1943년에는 대한애국부인회를 한국애국부인회로 재조직, 여성들의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마침내 광복의 그날이 찾아오고 조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제헌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으로서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삼파 역할을 하며 공군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다. 여성 독립운동가와 함께 또 공군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항공인으로서 공군인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권기호 여사의 유일한 후손인 권현 씨. 그는 현재 광복회 활동을 통해 어머니가 걸어온 독립의 길을 되짚고 어머니의 뜻을 기리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뭐 국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자 애국지사 이름 아는 사람 대봐라 그러면은 유관순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그냥 비행사 할머니. 그랬으니까 비행사 할머니인 줄 알았지. 독립운동을 그렇게 이제 오래 하시고 저는 그 당시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 이렇게 뭐라 그래 대차게 하셨다는 자체가 뭐 하나하나 이제 알면 알수록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위대함을 느끼는 거죠. 존경심을 느끼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생을 독립을 위해 살았던 권기호. 그녀는 1988년 4월 20일 87세를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감하였고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한 여성이 그 자신의 꿈을 이룬다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쉽지 않은 시대였고 자신의 꿈과 또 하나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회 혹은 어떤 민족의 꿈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권기호 여사님은 그 자신의 꿈과 결의의 꿈을 정말 시실과 날실로 삼아서 멋진 날개옷을 지은 그런 신여성이었다.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여성 독립운동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애국지사 권기호. 그녀의 위대한 삶이 우리의 역사 속에 소중하게 기억되어야 할 이유일 것이다.